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2호 테크닉스를 시작으로 CJ E&M과 클리오, GS 리테일, 가온칩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네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이마트, 넷마블, JLK, 덴티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엄선해서 10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익 중인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이거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잡아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의 어떤 다른 어떤 부침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주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오테크닉스는 글로벌 고객사나 그리고 여러 지금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봤을 때도 굳건하게 지금 계속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지금 주가 이미 다 녹아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이 어떤 기술력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이 고객사들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레이저 커팅 장비는 이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레이저 커팅 장비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이오테크닉스는 기술력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다른 어떤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이 그루빙 같은 이 커팅 관련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소폭 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죠. 네, 이마트고요. 이마트. 이 이마트는 그 국내 대형 마트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지난 9월에 신세계그룹 인사를 좀 빠르게 단행을 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존의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마트도 롯데쇼핑과 같은 그 통합 MD 전략을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그렇게 좋은 이슈는 좋게 빨리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주가가 올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관점에서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내년 경영 전략 변화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저가 매수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9월부터 그 기관의 순매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7만 8천 원 정도 되기는 하지만 8만 5천 원까지도 그래도 좀 진입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높고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실 때 기존에 그 한 1, 2년 정도 좋지 않았던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고, 10월부터 그 하락폭을 좀 막고 올라오는 기업들은 계속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를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시제 E&M. 시제 E&M. 우선 3개 뭐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하면서 네. 이제 뭐 시제 E&M에 그냥 막 다사다난했습니다. 뭐 그런 이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승 모멘텀이 가장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상승 모멘텀이 크다는 것보다도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그 전에 그런 우려됐던 부분에 있어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뭐 크게 뭐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이런 그 시제 E&M의 기업 가치로만 이제 산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티빙이죠. 이 티빙 쪽에서의 이 영업이익률이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했을 때도 지금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제 E&M의 지금 현재 재무적인 개선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티빙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광고 쪽도 그렇지만은 내년에 포커스가 다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TV 광고 쪽에서의 이 상반기 때만 봤을 때도 이 매출에 대한 뭐 성장률을 봤을 때 30, 40% 이상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훈 차장님이 설명하실 게 많네요. 좋습니다. 자, CJ&M 콘텐츠주들도 지난주에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이 CJ&M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는 뭐죠? 예, 기존에 3연속 지금 종목들이 계속 좀 좋지 않았던 흐름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예, 이 넷마블은 그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그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 상반기 신작에 따른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파라곤 더 오버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글로벌 출시에 그 있다라고 하고 네. 볼 수 있고 또 신작 6종과 중국 출시작 한 종을 좀 선보일 예정인데 이게 넷마블이 최근에 이제 뭐 주가나 기존에 좀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금액들이 신작을 출시하는 할 수 있는 금액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냐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넷마블이 하이브 그 250만 주 블록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했던 것을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네. 대략 한 6% 정도 되는데 5,300억 현금화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작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적은 신작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유동화를 통해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좋지는 못한데 이번에 현금화를 한 것은 결국은 경영적인 재무적인 개선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과 아까 이 이마트 이러한 기업들 위주 봤을 때도 기존에 그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좀 다시 탈피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도 12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넷마블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오늘 좀 공통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네요. 넷마블까지 봤고. 자, 이번에 이소홍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클리오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 2분기 때 매출 이제 800억을 돌파한 이후에 네.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 3분기 때도 매출액은 지금 현재 848억을 기록했는데 그만큼 이제 클리오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그러한 수요는 정말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10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했죠. 역시 원가율이 뭐 개선됐던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클리오가 이 주가가 지난 주까지도 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적 바탕으로 타당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클리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H&B 쪽이죠. 이 매출 부분이 이 클리오의
매출 전체적으로 40%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H&B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클리오의 전체 이 실적에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H&B는 브랜드별 매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페리페라, 뭐 더마토리, 뭐 이런 이 시장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하면서 네. 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클레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JLK인데요. JLK. 네, 지금 마이너스 12%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뭐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도 좀 더 체크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접근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점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나온 것이 그 비등기 그 임원이 그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동사가 사과문을 좀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이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뭐 재차 그 접근을 해봐도 되니까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그 AI 기반 그 의료 영상 진단 등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내경색 그 유형의 그 AI 솔루션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에 따른 그 비급여에 대한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에 그 네 가지 그 관련된 상품도 아직까지 좀 그 건보료에서도 통합심사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두 제품에 따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임상에 대해서도 미국의 그 FDA의 신청서를 좀 제출을 할 것으로 좀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시장에도 그 진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 원래 기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일부 좀 어느 정도 하락폭이 조정이 더 나와주고 거기서 횡보 구간을 좀 거쳤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JLK까지 오늘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진정이 됐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소공 차장님의 네 번째죠. GS 리테일. 우선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네. 원래 시장에서는 이 1,100억 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1,268억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상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영향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오늘도 한 2% 정도 주가 밀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 이제 GS 리테일의 이 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을 좀 낮게 추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이 주요했죠. 생각보다도 기본적인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선방을 한 그런 상황이고 이 호텔 쪽에서, 그러니까 비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이 높게 측정이 되면서 이런 호실적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 호텔 같은 비편의점 쪽에서의 외형 성장이 좀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에 대한 그 어떤 실적과 사업 구조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프레시몰이 이 올해 철수 계획인데 그만큼 재무적인 면에서도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GS 리테일의 재무적인 좋아지는 부분 우상향 계속 하지 않을까. 하여튼 주가가 안 가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좋은 실적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GS 리테일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이 덴티움은 그 치과용 의료기기, 죄송합니다. 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인데요. 이게 계속 좀 목이 메는 게 그 주가가 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사의 경우는 4월 이후 그 임플란트 중국의 수출이 한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올해 4월부터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뭐 정부 그 주도 대량 구매, 그러니까 VBP라고 합니다. 그 네. 제도를 좀 시행을 했던 이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좋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폭을 많이 받았는데요. 2024년에는 가격 인하 없이 수량이 좀 확대될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매출액도 뭐 15%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7% 이상 좀 그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로 좀 잡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하락폭을 맞고 추세의 전환이 됐던 시점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오히려 지금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1위 임플란트 기업에 대해서도 10월 26일 주가 저점으로 10% 이상 상승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덴티움에도 어느 정도의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좀 호조감을 좀 어느 정도 기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덴티움 최근에 좀 매수해볼 기회가 오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인 걸 하나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가온칩스 말씀드릴 텐데,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이제 그 설계를 맡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그 어떤 이 설계만 하는 그런 반도체 이제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파운드리 DSP,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 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고성능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전반 기업들의 투자도 투자지만은 가온칩스 자체적으로도 이 하이엔드 위주의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이 내적인 그런 사업 영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양산 매출이나 개발이나 양산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7대 3으로 이 개발비가 많이 높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을 하는 것보다도 이 매출 구조로만 보고 그리고 향후에 이 반도체 업종 쪽에서의 고성능 쪽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이 가온칩 의 내년 실적을 오히려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에 2025년부터 지금 그 선별적이라도 성장하는 폭도가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사업 및 방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외에서 그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그리고 뭐 자주포, 장갑차 등의 좀 생산 판매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도 테마라기보다는 섹터로서 분류가 되기는 있지만 방산 섹터로서 많이 부각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2,400억 규모의 그 UAM 부품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도 그 영국과도 접점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36년까지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매출적인 부분들은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과의 관점을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영국 현지 법인과 방위 산업체들과 그 산업체들과 팀썬더를 좀 결성을 해서 수주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국도 MFP 사업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도 그 점을 좀 어느 정도 노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국 경제사절단이 그 11월 21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방산과 관련된 논의도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분기 시작으로 내년부터 그 K9 폴란드와 호주에 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근으로 한 10%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